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은 네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정말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더라고. 와.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, 사실. 드라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야, 너 진짜 잘할 것 같다. 그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지금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아마 그 훌륭하신 분들의 사이코패스 연기에 제가 뭐 감히 비할 수는 없겠지만 호구가 혼재되어 있는 그 윤시윤, 자연인 윤시윤의 그 바보 같음이 잘 섞여 있는 아마 괴짜 사이코패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아, 그래서 네. 아주 뭐 그냥 믿고 그냥 바보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네. 형 성령님이랑 너무 캐릭터가 제가 반대잖아요. 그래서 그냥 투샷만 해보여도 뭐 일단 예, 기장 차이도 좀 있고요. 네. 네. 그래서 아, 왜 좋으신데요, 윤시윤 씨? 아니, 앉은기가 좀 제가 자신 있습니다. 아, 윤시윤 씨 예. 너무 좋은데요, 왜요? 앉은기가 좀 자신 있어가지고 네. 이미지가 너무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비교가 되고 각각의 그런 색깔들이 있어서 네, 걱정 없이 하고 있습니다. 성우님 너무 멋있잖아요. 네. 아니, 아까 그 질문에 박성우 씨랑 김윤지기 위해서 막 상의한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, 혹시 그러면 서로를 보시면서, 와, 되게 이런 느낌 되게 좋다, 뭐 이렇게 느끼신 부분은 있으신가요? 느낌보다는 사실, 네. 좋은 남자인데, 가끔, 뭐 되게 멋있어가지고. 가네요? 네. 아, 예, 그러니까 네. 보면서, 와, 진짜 멋있다, 이런 생각 들어요. 근데 그게 또 반대로, 아, 내가 여기서 더 어리버리하고 바보같이 할수록 캐릭터가 더 이렇게 살겠다. 성훈이 형이 워낙 멋있고 되게 애찍이 연기를 너무 지금 잘 해주고 계셔갖고 그런 것도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. 각자 너무 그 연기에 대해서 믿고 있어가지고요. 저를 좀 믿어주시고 그래서 상의보다는 진짜 준비해온 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되게 재밌어요. 사실. 박성훈 씨는 어떠세요? 네. 그 좋은 이유는 파란이 윤시윤 씨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키는 대로, 시키는 대로 잘 대답해. 아, 이게 또 이렇게 지적한다라는 있었던 건가요? 아, 예, 예. 네,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지 또 뭐 현장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또 좀 말씀을 해주세요. 근데 이게 그 정인선 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모습들 중에 좀 진정성을 많이 좀 봐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. 그 사람의 좀 좋은 점, 그런 거를 잘 봐주고 예, 같이 해나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좀 쑥스럽죠. 근데 제가 좀 이번에는 배우들 중에서는 좀 중간 정도 나이더라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좀 더 현장에서는 좀 밝은 모습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은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신인 때 하이킥 때도 그렇고 선배님들이 항상 어떤 선배님만 오면 그 현장이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든데도 웃게 되고 편해지고 배우들도 같이 막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아우라를 가진 선배님들이 있었어요. 저보다 뭐 어리지만 뭐 세경 씨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나이 때 그때 와,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. 나중에 진짜 저런 멋있는 배우가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늘 꿈꿔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을 따라하고 있어요. 그 많이 부족한데요. 예, 언젠가 정말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요. 지금은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혹시 뭐 재미있는 현장의 에피소드라도 있으셨어요? 궁금하죠.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제 아까 감독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저희 드라마 애드립이 심하게 많아요. 그래서 네.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우리 새 작가님들께서 드라마를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. 내가 안 썼는데 근데 이 드라마 뭐지? 네. 내가 이걸 썼나? 이렇게 네. 오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네.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서로 애드립을 가지고서는 하하호호하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이제 슬슬 라이벌 의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리허설 때 대본대로 한 거야. 아~ 리허설 때 분명히 대본대로 했는데 큐가 들어가면은 각자 준비한 애드립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. 아, 네. 그래서 아마 드라마도 드라마지만은 메이킹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. 네, 나중에 이제 드라마 잘 되면은 막 그 대본집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
얼마나 배우들이 이 노래를 왜곡해서 연기를 했는지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야, 제작진이 본방 사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, 네, 그런 거는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. 자, 이제 저희가.